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드리는 선생님 저 이제 뭐 할까요? 라는 게스트입니다. 현장에서 강의가 끝나면 대기실에 앉아 있을 때 밖에 학생들이 줄지어 질문을 하고 나서 꼭 한마디 덧붙이는 모두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선생님 저 이제 뭐 할까요? 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면 되는지 캐스트로 나타나겠다라고 약속을 한 시점에서 약간 지연되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전부 이야기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올림픽 선수들이 출전 전에 2, 3주 동안 무엇을 하는가 생각을 해보면 수험생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되게 비슷해요.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을 받고 딱 하루, 딱 한순간으로 결정이 되는 시험이든 그것이 어떤 대결이 됐든 운동이 됐든 뭐가 됐든 그 한 방을 때리기 위해 준비하는 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첫 번째는 수능처럼 정말 수능처럼 실전 모의 연습을 해야 합니다. 수능처럼이라는 것에 들어가는 요소들 중 가장 중요한 건 수능처럼이라고 한다면 수능 보는 같은 시간대 또는 수능 샤프, 수능 시계 시계가 없기 때문에 수능 시계를 가지고 시간의 흐름을 감각적으로 느끼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분침이 이 정도 가 있을 때 그때 나는 어느 정도를 풀고 있어라는 그 느낌이 수능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서 기타 등등 수능처럼이라는 수능장에서 수능 문제를 풀 때처럼이라는 요소 속에는 정말 많은 게 들어가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수능장에서의 태도처럼 실전 모의는 진짜 실전처럼 진짜 이 30문항이 내 인생을 바꿀 거야 라는 생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오늘 하나 풀어서 해결하는 모의고사다가 아니라 이 실전 기간에 모의고사를 대하는 태도가 그대로 수능장에서 나타날 거기 때문에 진짜 수능처럼 정말 실전처럼 긴장하고 간절하게 한 문제 한 문제 풀어야 된다라는 거고 이 실전 모의를 주 1회 정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실전 모의고사가 통계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모의고사면 그나마 좀 나올 수 있지만 성적을 받았는데 실전 모의 성적을 받았는데 사설 모의고사마다 난이도가 너무 많이 다르고 내가 받은 점수가 실제 어떤 등급대에 놓여지는 점수인지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면 실전 모의고사가 줄 수 있는 교훈이 많이 사라져요. 실전 모의고사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역할들 많은 부분이 해봤지만 실전 모의를 했지만 내가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건지를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차라리 실전 모의를 주 1회 하시고 2번, 3번에 어떤 것을 지금 선생님이 적어놨냐면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준킬러 6개가 있어요. 지금 수능은 올해 수능은 아주 명확하게 비킬러와 준킬러 6개, 킬러 3개 이렇게 문항이 구성되어 있고 그 준킬러 13, 14, 20, 21, 28, 29 요 6문제를 30분 정도에 푸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킬러 15, 22, 30 이 세 문제를 30분 동안 푸는 것이 가장 1등급을 받기에 좋은 시간 분배예요. 그리고 비킬러는 40분 동안 이렇게 더하면 30분, 30분, 40분인데 비킬러를 만약에 35분 또는 30분에 풀어낼 수 있다면 그렇다면 10분 정도 검토할 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적어놓은 이 시간은 1등급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준인데 이런 문제들을 어디서 골라내냐면 실전 모의고사를 통으로 연습하는 것도 해보지만 실전 모의고사를 또 하나는 준킬러, 킬러, 비킬러로 나눠서 각각을 다른 시간으로 그러니까 준킬러 6개를 체크해놓고 그 6개를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푸는 연습. 차라리 난이도가 다 다른 사설 모의고사를 준킬러를 푸는데 사용하는 시간, 킬러를 푸는데 사용하는 시간, 비킬러를 푸는데 사용하는 시간, 시간 분배 연습도 같이 하면 난이도의 분배도 정확히 느낄 수 있고 시간 분배하는, 시간을 운영하는 능력도 생기기 때문에 모의고사 두 개를 푼다면 하나는 통으로, 하나는 이렇게 쪼개서 푸는 것을 추천해요. 왜냐하면 비킬러, 준킬러, 킬러를 40분, 30분, 10분에서 20분 저기서 선생님이 킬러 30분이라는 게 저건
따로 잡아서 세 문제를 푼다면 30분이에요. 근데 이걸 100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시기에 1등급 학생들은 40분, 30분, 그리고 킬러를 10분에서 20분 정도 풀 수 있는 문제 하나 또는 두 개를 도전해서 해결을 하시면, 그리고 남은 시간 1, 20분을 검토에 활용을 하면 1등급이 나온다. 대략적으로. 이게 100%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실전 훈련을 시킬 때 우리가 기준을 잡는 시간이고, 100점을 받으려고 하는 학생들은 비킬러, 중킬러를 합쳐서 60분 정도 안에 해결하시고, 킬러를 30분, 100점이니까 킬러를 30분 안에 세 문제 다 해결한다라는 전제로, 그리고 검토 10분, 이렇게 했을 때 100점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하나는 통으로 이용하시고, 그리고 하나는 킬러, 중킬러, 비킬러로 나눠서 시간을 각각 재어서 활용을 하시고, 여기서 근데 이제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 하나가 뭐냐면 이 비킬러 부분이에요. 비킬러를 지금 사설 모의고사들을 보는 현장에서의 학생들을 보면 생각보다 비킬러에서 정말 많이 틀려. 비킬러가 여기서는 적어놨죠. 9번이면 비킬러야. 근데 그 9번이 4점, 배점이 4점이거든요. 30번도 4점이야. 같은 4점인데 난이도는 한 10배 차이 날걸요. 9번하고 30번하고. 30번 또는 중킬러도 꽤 어렵죠, 비킬러보다. 근데 그런 문제를 푸는데 시간을 투자하면서 비킬러를 너무 무시한다는 거지. 비킬러 합치면 나오는 점수가 아까 선생님이 여기 적어놨었는데 64점. 어디 갔지? 지웠나 봐요. 네, 비킬러를 합치면 64점이야. 64점. 네, 이 지금 9개가 저 9개가 36점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64점이 비킬러예요. 근데 64점, 사실 현실적으로 64점이 안 나오는 학생들도 있잖아. 비킬러를 간과해서는 안 돼. 비킬러의 한 문제가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 그리고 비킬러에서 그러면 왜 실수를 하느냐라고 한다면, 뭐 뒤에 선생님 저 중킬러, 킬러는 다 맞췄는데 비킬러 틀렸어요 이런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 비킬러에서 틀리면 그건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해요. 또는 약간 거들먹거리는 자세로 말하기도 해. 앞에 이상한 데서 틀렸어요. 근데 그 이상한 그게 인생을 바꿔버릴 텐데, 비킬러라는 것을 풀 때 왜 실수를 하고 거기서 64점을 다 얻지 못하냐면 무시해서 그래. 문제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풀지 않아서 그래요. 문제를 읽고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문제는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야. 30문제 중에 나한테는 이 문제밖에 없어. 그런 태도로 덤벼야 되잖아. 이 문제는 반드시 잡아야 되는 문제가 되잖아. 그런데 어떤 자세를 가지냐면 실전에서 문제를 읽었어? 어떻게 푸는지 알 것 같아? 그러면 마음이 떠나요. 풀고 있으면서 마음은 뒤로 가. 왜냐하면 이 문제는 이제 아는 문제가 됐으니까. 그래서 선생님 이 얘기하면서 한번 연애도 그렇게 하면 되게 나쁜 거다 그런 것처럼 잡은 물고기에게 밥을 주지 않는다 이런 이상한 나쁜 말이 있잖아요. 지금 내가 잡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알아야지. 그죠? 그러니까 비킬러를 읽고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야라고 판단했을 때는 거기에 목숨을 바쳐야지. 간절하게. 나머지 29문제는 못 풀지도 몰라. 근데 이건 내가 지금 풀 수 있는 문제로 판명 난 거잖아. 그럼 모든 걸 다 바쳐야지. 그러니까 생각을 그 뒤로 옮기면 안 돼. 이거 빨리 해치우고 뒤로 가서 중킬러, 킬러 다 맞춰야지 하면서 비킬러를 무시하는 순간 거기서 벌을 받아요. 인생이 원래 그렇잖아. 그치? 가볍게 여기는 순간 거기서 한 방 때리죠. 그거야. 비킬러 절대 끝까지 봐야 돼. 그 선생님은 그 골프를 치지 않지만 그 골프 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공을 끝까지 보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공을 얼마나 끝까지 안 보면 공을 끝까지 보란 말을 참 많이 한대요. 선생님 주변 분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당연히 수학하고 똑같네. 이걸 똑같이 치는 건데 왜 끝까지 봐야 돼라고 생각하겠지만, 공을 끝까지 본다는 건 그 공에 끝까지 마음을 둔다는 거거든. 공은 내 손을 떠났지만 그 공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까지 끝까지 지켜본다는 거거든. 근데 그 끝까지 보는 마음이 공을 다르게 치게 한다니까. 그래서 끝까지 봐야 돼. 알겠죠? 비킬러
무시하지 마시고 아는 문제다. 그러면 끝에 답이 나올 때까지 이 문제밖에 없는 것처럼 풀어야 돼. 꼭. 알겠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기출 분석을 같이 해야 돼요. 주 2회만 하라고 했잖아, 실전 모의를. 모의고사 보고 나서 그날 모의고사에서 틀린 것들, 왜 틀렸는지 확인하고 틀린 이유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적 허점이 있다면, 내가 이 파트가 좀 약하다면 그 파트의 개념으로 돌아가서 확인을 해야 될 거고, 그 파트에 관련된 기출 문제들을 10개, 20개를 막 풀어봄으로써 그쪽 파트에서 힘이 생기게끔, 다시 강해질 수 있게끔 처방을 해야 돼. 당연히 실전 모의가 우리한테 해주는 또 하나의 역할은 바로 그거야. 내 허점을 발견하게 하고 그것을 채우게 해주는 역할. 자, 그래서 다섯 번째는 약 70%는 모의고사 두 개를 풀었을 때 일주일 공부의 30% 정도이거든요. 70%는 기출을 같이 분석해야 돼요. 지금부터 수능까지는 최근 5년 동안에 해당하는 6평, 9평 수능을 다 그냥 뽑아서, 통으로 뽑아서 그중에 지금의 직접 출제 범위에 해당되는 문제를 스스로 골라내서, 그걸 골라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의 바운더리를 안다는 거니까 그것도 중요한 학습이야. 스스로 골라내서 그 문제가 그 문항 번호에 놓여져 있을 때 어느 정도 난이도를 지니고 있는지, 이 문제를 다시 풀으라는 게 아니야. 물론 풀면 좋겠지만 다 풀 시간이 없다면 기출 문제에 적힌 말들은 우리가 수능장에 갔을 때 평가원 교수님들이 우리한테 할 말들이거든. 여러분들이 선생님 수강생 같은 경우 선생님 강의를 계속 듣다 보면 선생님의 말에 익숙해져서 아 하고 시작하면 어 하고 끝날 거라고 예상할 수 있거든. 내가 하는 말들에 익숙해져야지만 내 강의가 잘 들리듯이, 내가 내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풀 수 있듯이 평가원 교수님들이 이 개념을 접목시켜서 나를 테스트하고자 할 때 어떤 말들을 하는지, 기출문제를 놓고 그 기출문제를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라면 풀이를 적고 이 말 때문에 내가 이 풀이를 하는 거야. 이 말이 이 개념을 사용하게 했어. 평가원 교수님들이 문제 속에 넣어놓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에게 어떤 풀이를 이끌어냈는지 그 개연성을 분석해야 돼. 마지막으로. 그래서 수능장에서 말들이 굉장히 익숙하게 들려야 되고 그 말들을 들었을 때 내가 했던 행위와 굉장히 익숙하게 개념적 접근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죠. 해야 되죠. 제가 하다가 갑자기 순간 멈췄어요. 하지만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시간도 너무 늦었고 또 선생님이 10데이즈 강의를 막 강의를 강의를 편집할 필요 없어요. 10데이즈 강의를 촬영을 하고 이제 캐스트 마지막으로 지금 촬영하는 중이라 말이 막 꼬이고 피곤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수험생을 가르치는 강사가 멀쩡하면 이상한 거잖아. 지금 이 시기에 공부하러 오는 현장 강의 들으러 오는 수험생들 얼굴이 뽀얗으면 이상한 거잖아. 노랗고 힘들어야지 당연히, 그죠? 네. 힘든 건 당연하다. 자, 그래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면서 자, 그다음 볼게요. 그다음 개념을 읽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최소 지금부터 수능까지 두 번을 읽어내야 돼. 개념을 읽어낸다는 게 어떤 거냐면 내가 겨울에 공부할 때 개념 에센스를 들은 친구들은 마이노트에 본인이 직접 개념을 다 정리했죠. 그걸 다시 읽어야 돼. 개념 속에 들어있는 그 하나하나의 표현들, 그게 문제가 만들어지는 시작점이고 사실은 끝일 수 있어. 그 개념 속에서 배운 하나하나의 정의, 그 표현들, 그것들이 사실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쭉 복습하면서 읽어야 돼요. 두 번은 읽어야 돼.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금 시점이면 9평이 끝나고 실전 모의나 엔젤을 너무 많이 풀었을 시간이라 개념이 점점 잊혀지고 있는 시간이야. 수학이어도 그 수식의 말뜻이나 표현들은 당연히 잊혀질 수 있어요. 논리는 살아있겠지만 그 표현들이 보자마자 이거야라고 즉각 반응을 보일 만큼 선명하게 바로 어제 읽은 것처럼 수능장에서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게 점점 무뎌지고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6평은 잘 봤어, 9평은 조금 그것보단 못 봤어 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6, 9평 사이에 약간은 무뎌진 개념적 어떤 접근, 약간은 못 알아본 정의,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수능 가기 전에 두 번은 읽어야 돼. 개념 에센스를 들으신 분들은 개념 에센스에 필기된 노트를 읽으시면 되고,
또 다른 개념 강의를 들은 수험생들은 그 개념 강의를 들을 때 본인이 정리했던 개념을 읽으시면 되고, 그리고 수원수토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지금 이 판서를 하는 중에 네모, 하얀 네모 안에 넣어 놓은 건 각 과정에 선생님이 커리큘럼에서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네모로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기출을 분석할 때 혼자 풀이를 하고 그 평가원 교수님들의 말과 내 풀이가 정확히 개연성 있게 연결이 된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막 푼 건지를 혼자 분석하기가 어려우면 개념 에센스에 들어있는 BQSQ 파이널 문제들 다 기출이니까 약간의 선생님의 제작 문제를 제외하고는 기출들이고 기출 100선에 들어있는 문제들을 본인이 스스로 풀고 다시 선생님이 어떻게 잔소리를 하면서 이 풀이를 끌어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기출 분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읽을 개념이 없다라는 사람들은 세컨 찬스 10 데이즈 개념 노트, 수원수투는 이미 제작되어서 여러분들에게 공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미적분은 지금 제작 중에 있어요. 미적분 10 데이즈 강의는 강의 자체도 오늘 5강까지 촬영해서 업로드가 되거든요. 강의도 지금 제작 중에 있고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빨리 이 강의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PDF로 선 제공을 하고 강의가 마무리될 때쯤 약 4일에서 5일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때쯤에 강의 교재가 다 만들어지면 출판을 해서 수능 전에 수능장에 들고 갈 수 있는 나는 좀 급하다 하는 사람들은 PDF 다운로딩해서 프린트 하셔도 돼요. 그래서 강의를 하면서 한강 한강 업로드 되면서 동시에 PDF 파일을 같이 올리고 있기 때문에 선 제공되는 PDF 파일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이노트나 개념 에센스 마이노트 세컨 찬스 네,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이 마지막을 하고 있는데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미적 선택자들인 경우에 세컨 찬스 미적분을 지금 제작 중인 이유가 굳이 지금 수능을 앞두고 저 10데이즈 개념 완성을 여러분들에게 이번 수험생들에게는 그냥 에센스를 봐라라고 해도 될 텐데 에센스가 10데이즈보다 훨씬 자세하게 많은 문제들을 수록해서 모든 접근을 보여주는 개념부터 킬러까지를 보여주는 강의인데도 불구하고 왜 올해 수능을 앞두고 지금 이 마지막 실전 모의 기간에 이 개념 10데이즈 완성 강의를 만들고 있냐라고 한다면 올해 상황이 굉장히 특수했고 선택 과목 첫 해이고 미적 선택자들에게 약간은 확통이나 기하보다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가 됐고 니네가 미적을 선택했으면 이걸 알아야 돼 라고 제시를 하는 6평이나 9평의 킬러 문항들이 너무나 분명한 색깔을 가지고 있었어. 이건 기존의 가영 학생들이 보던 미적분 문제랑은 색깔이 조금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이걸 반영해줘야 되겠다. 이미 우리 커리큘럼이 끝난 상태에서 우리는 6,9평을 받았고 6,9평을 분석했을 때 거의 비슷하기는 하지만 한 끗 차이인 그 이건 하트 아니에요? 한 끗 차이인 그 변화를 여러분들에게 다른 관점으로도 제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파이널 기간에 거의 커리가 마무리되고 있는 이 기간에 저 10데이즈 개념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미적 선택자들은 이 세컨 찬스 미적분을 들으시면 6평 29번, 30번, 9평에 29, 30 이런 최근 트렌드가 다 반영이 되어 있는 미적을 올해 상황에 맞게끔 재정립하는, 총정리하는 감히 선생님이 이 강의를 업로드 해주겠다라고 약속한 시간보다 많이 지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으로 만들고 있냐면 우리 수강생들에게 마음속으로 말을 하면서 만들었거든요. 미안한데 조금만 더 기다려줘. 선생님이 진짜 좋은 거 줄게. 진짜 수능날 가장 여러분들에게 힘이 돼줄 수 있는 마지막 컨텐츠를 만들어줄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줘 라는 마음을 한켠에 두고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늦어져서 문의가 많았고 화가 좀 나기도 했겠지만 막상 이 강의가 좀 늦어졌더라도 이걸 통해서 미적을 올해 상황에 딱 맞게 정리했다. 10강으로 이게 되는구나 라는 반응을 보일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이 강의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쉽지 않아요. 10데이즈 개념 강의라고 해서 아주 쉬운 개념을 가르치는 게 아니야. 기본, 정말 세컨 찬스잖아. 기본은 됐다라는 전제하에 합성함수 미분법 하면
도함수가 어떻게 되는지 구조는 안다라는 전제하에 그 안에 들어있는 본질들, 미분 가능성이나 또는 올해 6평 29번처럼 음함수 미분법 문제인데 사실은 또 역함수 미분법 문제인 어떤 식을 줘도 너는 미분 가능해야 돼? 라는 어떤 미적분 학생들에 대한 요구, 평가원의 요구, 그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녹았기 때문에 지금 5강까지 제작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캐스트를 찍으면서 이 강의를 꼭 들어라. 왜냐하면 이 세컨 찬스 미적분 강의가 미적 선택자들의 인생을 조금은 바꿔줄 거다라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지금 이 시기에. 이 선생님이 하고 있는 어떤 그 재종반, 내 최상위 학생들도 그리고 단과에 있는 매우 비교적 잘하는 학생들마저도 올해의 질문들은 작년하고 조금 달라요. 지금 어떨 때 음함수 미분을 하고 어떨 때는 역함수 미분법을 써야 되나요? 이건 뭘 이용해서 적분을 한 건가요? 라는 아주 독특한 올해의 상황이 반영된 질문들을 하거든요. 그걸 다 여기다가 반영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아마 들으시면 진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고 많이 기다린 우리 오르세 수강생들에게는 너무너무 미안한데 너무 미안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작을 하면서도 한켠으로는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의가 기다리는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아까 이 실전 모의 할 때 옆에 적어놓은 이 천우신조 2회도 올해는 기존 기존 천우신조 제작 기간 대비 한 두세 배 걸린 것 같아요. 한 문제의 어떤 구조나 또는 이 문제를 풀 때 어떤 방향성을 가지게 될지, 그러면 얘는 어떤 허점을 발견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지 설계를 하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조각처럼 맞추는 과정이 그 어떤 해보다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고, 그래서 이 천우신조도 사실 좀 늦어졌었죠. 그렇지만 정말 공지사항에 올린 것처럼 되게 좋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본 여러분들이 정말 도움이 된다는 걸 느낄 거고, 그래서 좀 늦었지만 우리가 서로 고마워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까지 아직도 10데이즈 강의가 남아있어서 한강을 되게 열심히 기획해서 한강 촬영하고 있는 거라 이것도 약속한 만큼 빨리 못 올라가서 되게 마음에 걸리지만 그래도 끝까지 후회하지 않는 컨텐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름이 붙은 강의들의 본질을 지키고 또 더 나은 강의를 하기 위해서 언제나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선생님의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응원할게요. 네, 잘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